미세먼지로 인해 생긴 염증이 어떻게 탈모로 진행된다는 걸까요? 바로 모낭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뾰루지가 어떻게 머리카락을 안 나게 하냐면 염증이 여드름같이 피부 안쪽에 너무 오랫동안 자리에 있으면 거기가 조직이 점점 녹으면서 염증 때문에 그 모낭 줄기세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모낭에 염증이 생기면 모발 성장을 억제하면서 머리카락이 솜털처럼 가늘어지고 결국 탈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염증 때문에 생긴 탈모다. 그러면은 그 염증을 없애면 되니까 치료는 가능한데 만약에 흉터 조직으로 차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비가역적인 탈모이기 때문에 치료는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사라져버린 모낭은 다시 살릴 수 없고 치료 효과도 떨어진다는데요. 잘못 건드렸다간 괜히 그거를 자극을 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2차 감염 그리고 자극 피부염 이런 것들이 더 생길 수가 있어서 모낭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두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울성 피부염의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은 숙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음주를 좀 절제하시고 좀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자제하고 스트레스는 줄이고 숙면은 보약이랍니다. 결국 평소 관리가 최선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생활 습관을 좋지 않게 한다 그러면 설령 쌍둥이라 하더라도 40대 이상, 50대 이상이 됐을 때는 머리카락의 두께라든지 머리 볼륨감의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이게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내 머리카락을 지켜낼 방법 뭘까요? 바깥 활동을 하고 그 집으로 오시게 될 경우에는 머리를 꼭 감아주시고 근데 그 다음에 두피 상태가 짓물러서 그 지루 피부염이나 각종 그 염증성 피부 질환은 악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는 항상 바짝 말려주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샴푸는 필수, 모발은 가르마를 바꿔가며 찬바람으로 말리기, 모자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뭐 피부가 당기고 건조할 때는 흔히 수분크림이라든지 적절한 보습제 같은 거 바르면 되는데 이 두피가 건조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이거든요. 그쵸? 전문가들은 두피용 트리트먼트나 보습제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두피도 깨끗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올겨울에 조금 귀찮더라도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